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청년의 집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2주 후에 전국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2021년 학예 수양회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교회를 주님이 더욱더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시익교회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열정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임의 모든 것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은 어떤 일에 적극적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불편해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서 예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이었지만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셨을까?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넘어가 버렸고 또 하나님께로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애행연습으로 미리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사단 마귀가 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그럼 나는 어떤 일에 적극적인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그 단어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소극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스스로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하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먼 여행길을 가서 고향에 방문을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 목회는 할 만하는가? 아, 성도 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 우리 성도 수가 한 1,000명쯤 돼라고 얘기하니 친구가 놀라면서 야 대단하군 수고가 많았겠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1,000명의 성도들 중에서 적극적인 크리스찬은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0명 모두가 다 적극적이야. 아 그래? 그런데 한 200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이지. 나머지 800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사단 마귀를 위해서 적극적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었는지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운전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참 활기차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괜히 나도 기분이 업이 되고 유쾌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도 굳어지게 되고 표정도 굳어지게 되고 말수가 적어지게 되고 이러면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에 적극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에 유독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헤어에 관련된 것에만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죠.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와는 항상 두 번째 위치에 있었죠.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아담과 동등하거나 아담 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해서 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유혹의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있었죠. 사단 마귀가 뭘 알았냐면은 이 하와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이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훅 올라와요, 안 나와요? 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면 이게 한 30% 이상 값이 급등한다는 그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자금이 있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를 할 때도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팔면 40%의 이윤이 남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힘이 있고 장사할 수 있는 상가가 있고 자금이 여력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온다니까요. 그 사람은 관심이 있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이 육신의 것에 적극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과 내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꾸미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이토 환보를 훔쳤죠. 금과 은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마음이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완성이 되었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영원토록 마주하게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면 웃으셨다는 표현들이 없어요. 울으셨다는 표현은 있어요. 그럼 왜 주님은 그렇게 33년을 사랑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일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편 강도를 구원하는 일까지 이루어 내셨고 우리를 사랑함이 얼마나 극에 달하셨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저 보시죠.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969세, 무두셀라도 969세.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두셀라, 아이고, 최고 장수하셨네요. 이제 빨리 천국 가서 쉬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어?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그 예수님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싸워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저는 대학 다닐 때 화요일 날은 가급적이면 사우나를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우나 들어가서요. 그 냉탕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뜨거운 곳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서 문을 딱 닫고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꽉 차 올라와요. 아, 지옥은 이것보다 뜨겁겠지. 내가 죄를 짓는 일에 적극적일 수도 있고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의 운명도 갈라진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952페이지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저 보시죠. 여러분 잔치집이 좋아요? 초상집이 좋아요? 솔직하셔요. 잔치집이 좋죠. 저도 잔치집이 좋아요. 근데 잔치집에 갔다 오면은 속만 더부룩하고 예. 그리고 먹은 것도 빼느라고 또 한참 걸리고 예. 별로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이제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요. 슬픕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대열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끼어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에게 맡겨둔 너희의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주인공은 바뀌지만 그 생각이 나요. 꿈에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기 전에 두 번 돌아가셨어요. 꿈속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하염없이 우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삐삐가 있던 시절이고 공중전화밖에 없던 시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식전 아침부터 전화가 오니까 놀래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저는 그 놀래는 거를 요즘 느껴요. 제 아들이 갑자기 전화 오면은 반가운 것보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잘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액세서리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나라고 하는 이 육체는 그 쓸모없는 것에 적극적일까? 영원토록 남겨질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어두움과 죄의 누룩이 퍼져나가는 그 일에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절 끝절에 보면은 산자가 이것에 유심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어디에 좋은 것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이 좋게 되면이라. 마음이 좋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면은 마음이 좋게 되는 것이 있고 잔치집에 가면은 마음이 좋게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혜자는 초상집을 좋아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느니라.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참으로 그 마음속에 영생이 주어졌을 때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초상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전해주면 받을 수 있는데 전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고 소중한 물건 또 긴박성을 띠고 있는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택배 아저씨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분실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영생의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택배기사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그 물건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싹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성경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 뉴스입니다. 한자로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이 세상에는
가장 좋은 소리가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가로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첫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죄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리고 죄 말씀을 들었을 때 더 큰 부담감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근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이제 듣고 믿게 되면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구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 창조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마음 가운데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전도 집회 때에는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이 죄 말씀과 복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듣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 역사와 창조에 대한 증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분이 강의해 놓은 것을 다시 1편부터 또 4편까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제 잘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하게 되면은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어서 알겠다라고 하는데 뒷심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제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밭갈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6절에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은 죄를 용서받을 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까지 그 마음밭을 가는 일에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켰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죠. 바이올린을 켜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당연히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왜 소리가 안 날까요? 안 누르는 거예요. 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계십니까? 바이올린을 켜고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온다니까요. 어디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호탕하게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경사스러운 일이 있나 보다.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계획을 단기적으로 짧게 세우게 되면은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걸림돌에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 돼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마음이 되지 않아서 전도집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말씀을 복음 말씀까지 들었는데 아 이분이 아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이제 말씀을 한 3시간 정도 했나?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까지 차고 그분이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당을 나가서 다리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제가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제가 싫었겠어요, 그분은. 그렇죠? 급한 마음에.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아, 이 정도 마음 열어준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단번에 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람이 작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편에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식물, 동물,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 회개의 세례,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요. 야, 저분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응급실에서 복음 말씀 듣게 생겼구나.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말씀 듣게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살다가요. 행복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좀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살아본 거예요. 몇 년을 살아본 거예요. 살아봤더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소유주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업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장님은 불러서 훈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훈계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할 것에 대해서 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세우셨고 또 아담이 범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소망하는 이 두 가지 플랜이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40페이지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저 봐보시죠. 자기 집안일은 잘 돌보지 못하면서 아, 왜 미국이 저러냐고, 네. 아, 왜 북한은 이러냐고, 왜 이 정치가 이러냐고,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 일이나 잘해. 세상 돌아가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 일이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중1이 이번 달 쌀은 어떻게 사지?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는 거야? 우리 생활비가 2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충당하지?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너 할 일이나 잘해.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일, 그 경건에 이르는 그 일에 연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연습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저 봐보세요. 왜 연습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줄넘기 뛰기, 줄넘기를 뛰기 합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3단은요? 더 힘들죠? 근데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씩 2년을 했다. 2단 줄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나오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뷔페 식당도 가고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다 해요. 근데 핑계가 뭐냐?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뭐 한다고요? 아, 기도한다니까. FE가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큰 일에만 마음의 다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의 다툼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반대되죠? 네.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반대되죠?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반대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왜 화가 많고 짜증을 많이 내고 불평을 많이 하지? 그리고 내 마음에 왜 감사가 없고 기뻐하는 그런 말이 없지? 그럼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요. 이 매직으로요. 손바닥에 쓰는 거예요. 손바닥에 써도 안 되면 손등에다 쓰는 거예요. 감사. 이게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키고자 움직이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이제 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네, 어떤 분은 아예 안 좋아하고 어떤 분은 좋아하셔요. 텔레비전 보는 거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텔레비전을 왜 보겠어요? 재밌으니까 보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재미있는 것보다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TV도 사실은 허탄한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조절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통계를 해봤더니 TV를 하루에 3시간씩 본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이 본다, 이거. 그럼 내가 1시간만 보는 걸 한번 해보자. TV 볼 때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막 울릴 거 아니에요. 막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고 정말 막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알람이 울려요. TV 꺼야 돼, 안 꺼야 돼요? 자기하고 약속이잖아요. TV 끄면서 나중에 재방송 봐야지?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이게 뭐 하나 절제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이번 일주일은 커피를 끊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 형제들은요. 포스트잇에다가 자기하고 관련된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요. 이 전공 서적에 앞에다도 붙여놓고 중간에도 붙여놓고 끝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공부하다가 딱 보면 펼쳐보면 그 포스트잇 붙여져 있는 페이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 해놓고 딱 맛을 봤을 때 어머 어쩜 이렇게 맛있어? 내가 해도 이렇게 맛있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래 하나님 이건 교만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자존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또 낮아져서 또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에 적극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내게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만나 뵙고 찬양하고 배워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적극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삶의 목표가요. 분명해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아, 장에 갑니다. 뭐하러 가세요? 글쎄요. 이 사람 발걸음이 빠를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가다가요. 가다가 친구 만나면요. 장에 안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새끼로 세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제주산 은갈치를 사가지고 우리 사이가 오는데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조림도 해야 되고 구이도 해야 되고 찜도 해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그럼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갈까요? 시장에 전화해보죠. 은갈치 들어왔냐고 확인해보죠. 그리고 예약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주문해요. 그럼 갖다 줘요. 그럼 나는 이제 밑작업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다니까요. 빌립보서를 보시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투를 통해서 뭔가가 적극적이고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하고 적극적입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게는 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 이겁니다. 죄가 많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크면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죄가 500이 있는 사람, 죄가 5천이 있는 사람, 죄가 5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크게 느낄까요? 많이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적게 죄를 용서받았으니 사도 바울보다는 못해도 된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 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서 이제 조모임을 하거나 끝나고 나면은 예전에는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비빔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제 등치가 적은 등치는 아니잖아요. 저도 한 그릇. 키가 작고 왜소한 자매님도 한 그릇.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죠? 먹는 것에는 나도 한 그릇 다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육신에 먹는 것만큼 그러한 동일한 욕심을 좀 내보면 안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20절에 후반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왜 바울은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저 봐보세요. 주의 종이었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죠? 상속자죠?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존귀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존귀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을 내가 높여주면은 상대방도 나를 높여줘요? 안 높여줘요? 높여주잖아요. 내가 하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주면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셨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은 대한민국 땅의 8배 정도 넓잖아요. 근데 인구는 300만밖에 안 돼요. 인천광역시 인구가 우리나라 영토의 8배 넓은 곳에 산다니까요. 얼마나 이 초원이 넓은지 모릅니다. 거기는 아스팔트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길을 잘 찾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길을 많이 잃었는데 이 앞만 보고 가니까, 앞에 웅덩이가 있나 없나, 아 이게 차가 빠지겠나 안 빠지겠나, 이게 앞만 보고 가니까 갈 때는 갔는데 못 찾고 돌아올 때 집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봤대요. 아, 저 봉우리 있구나. 저 봉우리와 이쪽 봉우리 그 사이로 가는 거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가고 다시 집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멀리 바라보는 지평선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치 있는 목표, 완전한 목표, 그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 끝자락에서 실망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방에 뭐 아주 좋은 난은 아닌데요. 뭐 1, 2만 원 하는 그런 난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바람이 잘 안 통하거나 한쪽 구석에 제가 놔둬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점점 새까매지더니 잎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놓고 통풍이 잘 되고 이렇게 잘 관리해줬어요. 그럼 잎이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먼저 나온 잎이 새순이 돼서 중간잎이 되고 장성한 잎이 돼서 뿌리의 영양분을 더 공급해 줌으로써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밑에 있는 영양분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먼저 나왔던 그 잎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꽃대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 가야 될 사람이구나. 가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는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일랜드에 가면요, 양봉업이 굉장히 크게 하는 양봉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자들이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3년에 한 번꼴로 이 거둬들인 꿀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러한 꽃들 속에서 자기의 벌들이 꿀을 채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꿀을 나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인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일에 내가 수고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한 일에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통장이 10개가 있는데 신협에 200만 원 빚이 있고 농협에 200만 원 빚이 있고 제1은행에 200만 원 빚이 있고 수협에 200만 원 빚이 있고 또 은행 얘기해 봐요. 새마을금고에 200만 원 빚이 있고 그럼 이거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근데 전화와 얼마만 되면 이자 내세요. 원금 언제 갚을 거예요? 계속 문자가 와요. 그럼 이거 빨리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그 빚은 갚으려고 예쓰잖아요. 그럼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죠.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 봐보세요. 육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빚을 갚는 것하고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외치는 그것은 빚을 갚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에게 지는 자가 있다. 예, 처음부터 육신을 쳐서 승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제 내가 넘어졌던 것이 오늘은 넘어지지 않으면 발전한 거예요. 어제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고 더 심하게 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하나님께서 취해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은 육신에 그러한 소욕이 있지만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살리라. 나도 살고 내 가족의 영혼도 살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접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 육신의 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것을 것과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이올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바이올린을 어떤 나무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울림이 다르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평지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에서는 깊은 울림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산지대, 추위와 그리고 바람과 폭풍과 비바람을 견뎌내고 자란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그 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청년들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봉사회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요 큰 울림이 돼요.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제 봉사회 어머니가 됐을 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청년들은 늘 겸손한 모습으로 어른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또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걸 잘 새겨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러한 말도 잘 새겨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될 겁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자, 사도 바울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접어보세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형제들아 이 표현인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이 목표가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존귀하게 해드렸을 때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있은 것이 있지만 그것으로만 난 족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 겸손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성사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해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따라서 하세요. 요 마음이 들게 돼 있는데 바울이 그것이 합당치 않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자기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것은 아니에요.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과거 것을 보면은 잘못한 삶도 있죠. 바울이 말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을 한번 봐볼까요? 다윗이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내가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알아 몰라. 다윗만 만났다면 맨날 그 골리앗 쓰러뜨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 또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얘기 하겠구만. 골리앗 쓰러뜨린 그 얘기만 하겠구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지겨운 거예요. 달달대 애우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이지. 죄송합니다. 내가 유부녀인 그 이 바세바를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아이고 그 육체를 탐하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그를 숨기려고 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장수들까지 또 죽이고 이거를 숨기려고 했으니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둘 다 합당치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가 끝났을 수도 있고 진행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고 물론 간증을 통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귀감이 될 것 같은 것은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겠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 봤더니 자기 책상 앞에다가 중간고사에 100점 맞은 거 붙여놓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아빠 100점 맞은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100점 맞았잖아요. 100점.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은 건 100점 맞은 거고 기말고사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20점 맞은 거 붙여놓고 있어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내가 뭐 되겠어요? 20점 맞았는데? 이거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거를 교훈 삼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짐이 있어요. 네, 저도 짐이 있다니까요. 네, 어제 저녁에 꿈에요. 제가 막 새벽에 깼어요. 아, 북한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춘천하고 여기 인천 이쪽하고 여기를 주 폭격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차를 타고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그러다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혼냈어요. 저를 혼냈어요. 천국에 간다면서. 그리고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소련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그런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 어느 나라에 전쟁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꿈이었지만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다르구나. 이중인격자구나.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저에게만 있죠?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러세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목표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신경을 좀 쓰고 또 빚을 갚는 일에도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돼요. 제가 딱 눈동자를 딱 보잖아요. 이런 표정에 제 눈빛 잘 보세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호박에 침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을 보고도 예전에는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근데 요즘은 여유가 생겼어요. 왜? 교회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당사자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가슴으로 정말 내가 이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이 목표가 확실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편지를 쓴 것이 처음부터 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게 아닌 거예요. 사역의 끝자락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마음에 와 닿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 목표 이걸 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반드시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청년의 주간으로 집회가 있는데 다다음 주에 또 학예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피로감도 있을 것 같고 또 청년의 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끼리만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회만 참여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고 또 요즘 코로나 19 델타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 이제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그분은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청년의 집회가 송출이 되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힘냅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자, 저 보셔요 이제. 자, 힘냅시다 했는데 가서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힘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일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향해서 적극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의 전도집회와 2주 후에 시작되는 2021년 학예 수양회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